안녕하세요. 땅끝마을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창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코다리 가지고 약간 꾸들꾸들 말려가지고 맛있는 반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다리 제가 꾸들꾸들 말려놨고요. 이거는 코 이렇게 끼워진 채로 빨래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좀 널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꾸들꾸들 말랐고요. 그냥 급히 바로 갖고 와서 해야 된다 하면은 물기를 좀 키친타월 갖고 꼭꼭 짜내고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얼어 있어가지고 녹으면 의외로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거 한 이틀 꾸들꾸들 말린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놨고요. 손질해서 간장 양념에다 재놨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을 건데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일단 양념 준비를 먼저 해놓고 코다리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설탕을 조금 줄이는 대신 배즙을 좀 넣으니까 물기도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양념이. 그래서 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이게 한 8분의 1개 정도 되나 봐요. 네, 예식 할 때 이거 아주 좋아. 깡치를 남겨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표정 되면 몇 숟가락이 나올지 모르겠네. 한번 봐보자. 2개, 3개 정도. 배즙 3개 넣고요. 이거를 두 마리를 손질을 해보면은 거의 400g이 돼요. 근데 지가 자체가 갖고 있는 간이 있기 때문에 간장 양념을 다 하지 않고 한 3개 정도만. 3개 정도 하고 아까 여기 배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설탕은 3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다진파 한 큰술 넣고 다진 마늘 반. 반 넣으시면 되고 요거 생강, 여기에 해물이라서 생강을 조금 넣어요. 생강 한 작은술 정도. 한 작은술 조금 안 되게 넣나봐요. 한 3분의 2 작은술 그렇게 하고 깨소금 넣고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생강이 들어갔고 그 대신에 코다리에 부족한 게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하나 넣는 데다가 식용유 이거를 반 정도 넣을게요. 반은 좀 이따가 지질 때 넣도록 하고 이만큼만 넣어서 이게 어우러질 정도로 설탕 넣은 게 다 녹고 할 때까지 이렇게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요 코다리를 손질을 하시는데요. 요 지느러미는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편해요. 가위로 지느러미 자르고 꼬리 부분도 지느러미. 자,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느러미는 굳이 자를 거 없이 이렇게 칼을 요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가리를 잘라내요. 그리고 대가리는 바짝 말렸다가 국물 낼 때 또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요거 진짜 되게 간단한데 저희는 잘 해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칼 자국이 난 대로 칼집을 넣어서 뼈를 발라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황태 손질한 것처럼 이렇게 좀 긁어내가지고 이쪽이 잘라내고 그 가시는 이 뼈라 그래야 되겠지. 이 가운데 뼈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 떨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꾸들꾸들 말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 미리 손질한 다음에 잘라서 이제 채반에 널어갖고 꾸들꾸들 말려도 되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빨래줄에다 이렇게 널어놓으면은 잘 마르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가시 있는 게 있으면은 자르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덜 잘라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제거를 하고 이 배 쪽에도 이렇게 가시가 뭉쳐 있는 게 있거든. 한 세 토막 크면은 네 토막 해도 되는데 너무 작으면은 또 음식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등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 손질을 했어요. 여기다가 아까 내가 후추를 안 넣었어요. 후추를 좀 넣기. 우리가 신문물을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나오는 나오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적시. 이렇게 해서 넣고. 간단하지? 응. 레시피만 있으면 하겠지, 그치? 근데 이거 이제 꾸들꾸들 말려야 되고 이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 또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제 말릴 여가가 없다 그러면은 엄마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이거를 키친타월로 그냥 꼼꼼히 꼭꼭 눌러서 물기 없이 짜? 그러면 바로 해도 되더라고. 이렇게 완성품 보면은 진짜 맛있지. 엄청 오래 정성들인 그런 맛이네. 이게 서초동 할머니가 잘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오면은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명절 때 엄청 많이씩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가지고 좀 몇 시간 놔둬야 돼. 그러니까 그 전날 해가지고 하룻밤 자면은 훨씬 더 편한데 그렇게가 안 되면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좀 간이 배라고 이렇게 조금 뒀다가 이제 구우면 되거든. 명절 때는 밤에 구워놨다. 그치 그치 아침에 굽지 그렇게를 했었지. 그러면 바로 먹어서 맛있지. 이거는 근데 구워가지고 그냥 통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먹어도 맛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간에 한번 뒤집었어요. 뒤적뒤적 해갖고 놔뒀고 이거는 기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조금 기름을 둘러줘야 돼요. 좀 프라이팬 달구신 다음에 기름 달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요. 앞쪽으로 먼저 넣고 그리고 이거 국물도 버리지 말고 같이 넣으세요. 맛있겠다. 네, 맛있는 냄새 나지. 이게 끄들끄들 잘 말라서 더 쫀득거리게. 맞아. 이제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우면은. 하고, 그렇지. 아유, 맛있겠다. 이렇게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면은 통깨 좀 뿌리고.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물기만 좀 잘 제거를 해주면은 노릇노릇하겠어요. 아 맛있겠다. 이게 무쇠팬이라서 끓고도 좀 열이 남아있거든. 불 끄고 그다음에 마무리 화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음식을 하면은 꼭 이렇게 고명을 얹으셨어.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눈으로 보고 다른 집에서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또 그 엄마한테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랬겠지? 엄마와 할머니? 그렇지 우리 엄마야 엄마 그러면은 웬만한 식구들 함께는 맛있게 먹겠다 그치? 자 가봅시다 향이 엄청 좋지 그치? 기가 막히네 하나 줘볼게 늘 먹던 거지만은 되게 좀 새로우니까 먹던 맛이니까 맛있는 줄 아니까 고득고득 말려져가지고 좀 너무 많이 말렸냐? 쫄깃쫄깃. 꼭 그런 건 아니야? 쫄깃쫄깃할 그때 저번에 아예 안 말리고 한 것도 했는데 그건 진짜 부드러운 맛이 왜냐면 약간 쫀득쫀득한 맛 쫀득쫀득 매력이 있어요 양념에 속속 잘 배워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치 잠깐 재놨어도 한 1시간 좀 넘게 재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담을까? 너무 맛있다 이제 밥도 좀 엄마는 이거는 못 본 것 같아 이거는 서초동 할머니 레시피야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맛있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코다리 양념구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